안녕하세요, 달코스입니다. 아줌마 시로카네소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아이인데요. C로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줌마 바람꽃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44,000원이고요. 한번 꽃 한번 볼게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요. 색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는 이렇게 아까는 학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미지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구독자님께 선물을 받아가지고요. 꽃향기야생아에서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잘 키웠습니다요. 요화분에서요 키웠는데 올 때는 꽃이 별로 또안 피었었어요. 그런데 키우다가 보니까 여름에 얘가 조금 좀 힘들어하면서 지상부가 없어져요. 요렇게 흙만 요렇게 남았다가 가을에 또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꽃을 피워주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1월 달에 또 이제 잠을 가을에 또 그러고 이제 꽃 보다가 1월 달에 이 아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2월 달까지 또 아무것도 없다가 없을 때 물은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한 20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줬었어요. 아예 안 주진 않고, 그렇게 물을 주다가, 1월 달에 얘가 다시, 뾰족뾰록뾰록 하고 올라와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두 대나 이렇게 밀어갖고 올라왔었어요. 제가 1월 달에 여행을 갔었죠? 여행 갔다 오니까 하나가 축 처졌더라고요. 그때 제일 추웠잖아요. 근데 한 이틀 있다 보니까 요 아이도 축 처지더라고요. 캐보니까 이게 구근이 있어요. 요거요. 뿌리가 물컹한 거예요. 냉해를 입어갖고 얼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걸 보냈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줌마 바람꽃이에요. 이름은 아줌마 바람꽃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아줌마 시로카네소 요렇게도 부른답니다. 요거는 작년에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구근을요 쪼갠 거였었어요. 이렇게 분초 번식을 할때 요거를요 칼로 요렇게 따서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이게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는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번식을 한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분홍기기요. 밑에 이렇게 배수층을 깔았고요. 난석으로 처음처럼 야생토예요. 이렇게 해서 깝니다요. 그냥 그대로 옮길 거예요. 이게 수입이 들어와서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 그대로 쓰셔도 돼요. 분갈이를 꽃을 다 보고 하셔도 되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옮기셔도 돼요. 작년에 제가 옮겨봤는데 잘 살더라고요. 이게 아마 배합이 잘 돼갖고 마사까지 넣어서 잘 됐어요. 한번 뽑아볼게요. 뿌리에서. 자,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얼마 안 됐죠? 요렇게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뿌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쪼개지가 않았죠? 그대로 원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쪼개질 않고. 이름은 굉장히 실하게 이제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제 쪼갠 가지고 요렇게 촉당 뭐 24,000원 뭐 요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요 분촉을 해가지고 요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네요. 자, 그래서 튼튼하게 요게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요렇게 해서 펼쳐서 넣으세요. 어차피 이제 요게 들어와서 여기 앉혀져가지고 이렇게 싹이 이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잘 펼쳐가지고 이렇게 옮기시는데요. 그흙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흙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흙도 얼마 안된 흙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실 때 한번 보세요. 자, 이흙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요렇게 넣으시면서 요렇게 치시면서 얘를 살짝 위로 올리세요. 요렇게 살살살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흙과 흙 뿌리야 뿌리 사이에 흙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쳐주고 위로 살짝 빼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맞춰서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맞춥니다요. 자, 조금 더 넣어주고요. 요거는 녹소토 여기에다가 마사를 섞어서 했어요. 처음처럼 야생토 100%에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다가 마사를 조금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조국토도 섞여 있네요. 잘 섞여 있는 흙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단단하게 됐어요. 문제는요, 이게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요번에는 잘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또 만나셔가지고 이거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좀 가지고 왔습니다요.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위에 가요.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복토를 하지 말고 그냥 키워보세요. 요거요. 만약에 그 마사로 복토를 하게 되면 표시가 잘 안 나요. 이거는 표시가 잘 나거든요. 요거는 이 흙이 요렇게 돼갖고 마르면 표시가 나요. 하얗게 바짝 마르면 한 번씩 주시면서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요렇게 복토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키워보세요. 자, 물 줘볼게요.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 뿌리하고 뿌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주시고요. 또 요렇게 잡고 치셔야 돼요. 그냥 치시면 위로 펑 하고 올라옵니다. 얘를 잡고 치셔야 돼요. 이렇게 치실 때는요. 그냥 치면 흙이 여기에 튀어서 위로 뽑힐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쳐주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또 쳐줄게요. 자. 꽃은요. 지금 봄에 이렇게 피고요. 얘가 여름을 잘 견뎌서 가을에도 또 핀답니다요. 그리고 꽃 피고 나면 저는 꽃을 다 잘랐는데요. 피고 나서 그 자르지 말고 꽃을 따지 말고 씨를 형성해서 씨를 갖다 이렇게 뿌리면 된답니다요. 근데 이제 씨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한 2, 3년 자라야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바깥에 이렇게 하면 이제 생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씨 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요. 아이고, 요것도 저기에요. 고가라 아주 신경 쓰이는 애입니다. 여름에 지금은 햇볕에 그 키우실 때요. 직광 있죠. 직광에서 하면은 이 바람꽃들은 잘 안 자라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간접광이나 아니면 저처럼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간접광이나 아니면은 해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와도 바람꽃은 잘 커요. 한낮에 들어오는 직광은 피해서 키우는 게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들어온 햇볕이나 동양에서 들어오는 햇볕 있죠.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자라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개인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그늘에서 아주 그늘이 아니고요. 밝은 빛, 이렇게 밝은 빛만 들어오는 곳. 그런 그늘에서 키우면 좋아요. 아주 뭐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아주 그늘에 말고요. 햇볕이 그래도 이렇게 밝게 들어오는 그늘. 이런 데서 키우면 잘 자랍니다요.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이제 자라면 가을에 꽃을 또 한 번 이렇게 피워주는 아이래요. 꽃 인심이 굉장히 좋은 아이라고 합니다요. 별도로 영양제를 얘는 안 주고 키워도 된다고 합니다요. 이렇게 알갱이 올려놓는 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분갈이를 했잖아요. 했으니까 한 달 후에 영양제를 올려놓습니다. 지금은 미르 몰약이나 인트라나 그 다음에 매네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만 이렇게 쳐주세요. 일단 뿌리가 다 이제 흔들렸잖아요. 영양제 준다고 하면은 비료 약해 입습니다. 그런 거 세 가지는 그 저기가 약해가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주세요. 자, 물을 자 요거 미르 몰약 물인데요. 약간 좀 노릇고리하고 이렇게 타놨는데요. 요렇게 주세요. 주시고 3일 동안은 매일 주세요. 지금 준 것만큼 뭐 듬뿍 안 줘도 돼요. 3일 동안 매일 주시고
하루 건너뛰어 가지고요. 하루 건너뛰어서 3회. 그러니까 한번 주고 하루 건너뛰어서 한번 주고 또 하루 건너뛰어서 한번 주고를 연속 3회를 하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또 이틀 건너뛰고 3회 주시고 이러다 보면 20일 돼가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거든요. 분무는 해주셔도 돼요. 미름 몰약이나 그런 것들을 잎에다 이렇게 분무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요렇게 겉흙을 보시고 바짝 마르면, 이게 젖어 있으면 노랗지만, 바짝 마르면 이게 하얘져요. 그렇게 하얘지면 듬뿍듬뿍 한 번씩 이렇게 주고 키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습을 하면 얘가 또 이 뿌리가 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습을 조심해서 이렇게 키우시기 바랄게요. 저처럼 냉해나 또 이런 거 입혀서 또 하시지 마시고요. 자,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